미국 땅에 망명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구나. 봄 노을 피는 저 하늘가에 기록이 줄지어 나네. 서로 다정히 찾고 부르며 나의 맘도 싣고 속하네. 보고 싶은 고향에 일선에 섰다가 해방을 맞아 부산항에 내린 것은 1945년 가을이었지. 여기 책임자가 누군가? 나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같이 갑시다. 네, 갔다 오겠소. 예. 아, 이 사람들 이거 정말... 자, 아, 이거 사람한테... 이거 무슨 뜻이요? 아니, 개놈들. 미스터 최현덕, 당신은 장개석군 대령이었지만 우리 미군정 하에서는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소. 여보. 언니. 아버님. 어머니. 권혁이 아버지가. 여보. 아니. 어머니. 그냥.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어. 오빠. 어, 너 현옥이로구나. 야. 뭐가 왔다고? 여보. 어디? 권혁아. 아버님. 그간 귀체망강하셨습니까? 오냐. 연로하신 몸으로 이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복잡한 세월에 마음고생은 좀 있었다만 총포탄 속을 헤쳐온 너의 비기겠느냐? 그래, 중국에서 오는 길이냐? 예, 광주에서 떠나 백길로 보러 왔습니다. 아, 우리도 온 지 얼마 안 된다. 예.
아니 여보, 온 사지에서 돌아온 사람을 마당에 세워놓고 아유, 무슨 일이야? 자수 들어가자. 권유가 인사해라. 아버지다. 네. 엄마. 어서.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그 녀석들 제법이라고. 아버님, 스물다섯 해 이국당에서 로심 초사하여 오신 아버님께 생일상 한번 차려드리지 못한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비록 남의 나라 군복을 입기는 했지만 항일대전에 참조하지 않았느냐.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둔 걸 자랑으로 생각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장차 어떻게 할 생각이냐? 군에 복무해야지. 아버님의 뜻이 전 그러시다면, 하지만 부산항에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 아버님, 해방을 맞아 독립을 지향해야 할 이 땅에서 미국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니 이 어인 일입니까? 물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갖 곤란을 참아가며 애써온 우리 민족주의 운동자들로서는 미국의 처사가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지만, 장차 모든 혼잡상에 편정되면 그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은즉 어차피 죽고는 민족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에? 나는 본래부터 군복무를 각오하였던 몸이니 창군 사업에 전심할 생각을 하여라. 창군 사업이요? 아, 마침 내일 우리 군대 인관식이 있으니 거기 너도 참가하도록 하자. 아, 그렇습니까? 아. 알아, 우리 군대다. 얼마나 끌끌하냐. 다음 이왕인. 엇! 전직은? 일반군 육군 소좌. 당신은 오늘부터 한국군 소령이. 열사방공하겠습니다. 다음 박진혁. 엇! 전직은? 일본군 육군 대위. 좋소, 당신은 한국군 대위. 다음 최현덕. 엇! 전직은? 국민당군 대령. 국민당군 연대장이었습니다. 좋았어. 당신은 한국군 소위요. 가시는 이모.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네. 여보, 날 보고 쏘이님이라고 해. 쏘이님. 아버님이 들으시면 어서 들어가시자요. 여보, 난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어. 없단 말이야. 됐어요. 어서요. 예. 어서요. 그래. 아니. 날이 어쩌려고. 잘해. 권효가 있냐? 잘한다. 아버지 맞지? 아버지. 신이도 못 가서. 여보. 발. 조용 알아요. 조용.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그래, 넌 늘 그렇게 보낼 셈이냐? 내가 황국한 지도 벌써 몇 달째냐? 원통해서 그럽니다. 창군 사업이 이럴진데 오늘에 와서 친일이 무슨 죄가 되며 도대체 항일은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했단 말입니까? 항일전에 뛰어다니던 내가 어찌 그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아버님의 뜻을
뒤에 할 수 없습니다. 독립국의 군대가 외군 출신들로만 꾸려진다면 북토방에는 노이되며 나라의 장례는 어찌 되겠느냐? 애국의 넋을 지닌 남자들이 군에 많이 들어가 친일 세력들을 물리치고 제압해야 할 게 아니냐? 너같이 타락하면 약삭빠른 그자들이 미군정에 붙어서 군의 명주를 거머쥐게 된다. 일시적 감정에 빠져 창군 사업을 내면하는 것도 제 민족을 배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로 생각한다. 아니, 아버님. 그러니 폐의를 하고 사관학교 특별반에 속히 들어가 군사를 납도록 해라. 사관학교예요? 아, 통일부에 있는 내 장인이 다 주선해 놓았으니 그리 알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아버님의 뜻이 전 그러하시다면. 아, 형님, 오빤 또 떠나겠구만요. 워낙 그런 양반인 걸 뭐. 중국에 있을 때도 독립운동이요 항일전쟁이요 하면서 불쑥 나타났다 불쑥 가버리고 정말 부부정이란 꼼을 만치듯. 그러니 서로 사랑의 감정이 없었던가 봐. 응? 그까짓고 쾅 뛰어나고 말라요. 아니, 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사람이 무슨 남편이랑. 애만 태우고 형님을 사랑해 주지도 않았다면서요? 아니, 누가 그랬어? 누가? 응? 이제야 실토하는군요. 엄마, 누이 참. 누이 참 장난꾸러기야. 형님 가슴속엔 오빠가 꽉 차 있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그이 없으면 난 싫어. 발맞춰 발! 야! 얼 굴고임! 발맞춰 말이야! 특별반! 병 냄새를 피우지 마라! 하나! 하나! 엎드려! 예! 일어서! 일어서! 앞으로! 엎드려! 아! 이제 헤이! 앞으로! 엎드려! 아! 이 자식들아! 군력은 의지단련이 있다! 나라는 게! 앞으로! 예! 빨리빨리! 사관학교 특별반 최현덕입니다. 만공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숙달된 군인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국민당군 대령으로 있을 때부터 특출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령, 당신은 국민당군에서 싸웠다는데 장차 중국이 어떻게 될 것 같소? 전 정치에는 무례한입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 내전에서 장계석이 이기겠는가, 모택동이 이기겠는가? 그야 물론 장청터이 승리하겠지요.
그렇다면 남한의 방공투사들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강력한 방공 보루를 형성해야 합니다. 아, 그렇게만 되면 저희 희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최소령, 내가 오늘 당신을 부른 것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최현덕 씨를 임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아니, 그런 중임을 저에게... 아니, 당신은 해낼 거요.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각하. 현옥이 전연이 여보. 네. 여보, 아버님 계셔? 왜 그러세요? 계세요. 현옥이 또 싸다니겠지. 아이 참. 무슨 일이냐? 아니. 싸움 난 집처럼. 아버님, 현옥이가 요즘 좌익운동에 참가했더군요. 분별 없이 날치다가 아버님께 화가 미칠까 봐 걱정입니다. 네, 중국에서 군에 나설 때 봐선 그 애도 이젠 어린애가 아니더라. 예? 다 아비의 뜻을 잇는 일이니 크게 상관 말아라. 기척! 교장 선생님을 향하여 좌로 밭! 들어오세요. 참모 총장 각하. 반갑소. 로버트 검문관께서 당신들을 친히 불렀소. 감상이 어떻소? 전쟁 3일 만에 서울을 내놓고 여기 대전에서 만나니 말이오. 국군의 수치를 느낍니다, 각하. 정말 통분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국은 인차 달라질 것입니다. 검문관 각하, 저희들을 국권 회복의 제1선에 보내주십시오. 한국군은 허수아비요. 좋소, 한국 영토의 70% 이상을 공산군에게 빼앗긴 현 시국에서 우린 당신들 같은 미국에 충실한 벗들밖에 기대할 데가 없어. 곧 임무에 착수하시오. 뭐라고? 참모 총장의 명령을 못 들었는가? 부정은 30분간 포사격을 들이대라. 집행하지 않으면 총살할 줄 알라. 지금 누구에게 총기를 하고 올라서 무쏘? 어씨!
사병들을 다 죽이고 누굴 데리고 싸우겠는가? 이런 것이 누구여? 알아. 새로 후임된 사단장이다. 안행을 모르고 돌아서라. 도망치 놈은 나서! 대군들! 경제도! 사랑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남아들이여! 사랑도가 적 앞에 위급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공산군의 진격을 막지 못한다면 삼천만 결의가 우릴 두고두고 원망할 것이오. 당신들이 진정 결의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진짜 백이 파랑도의 후손들이라면 이 몸이 찢어지고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싸우자! 형제들 날 따라 앞으로! 적들이 반돌격하여 이 마천계선의 긴 거지를 먼저 점령하였습니다. 뜻밖인걸. 오합지졸이 되었던 놈들이 어디서 저런 용기가 생겼을까? 사단 정찰 차례에 의하면 이 마천계선의 세력 진출한 괴뢰군은 놈들이 자랑하는 소위 호림부대라는 악질부대입니다. 이렇! 좋소, 좋소. 계속 가. 예. 놈들은 이 계선을 지탱해보려고 미국 군사 고문단장의 특별 신임을 받는 최현덕이라는 자를 파견하였습니다. 누구라고? 최현덕? 예. 이것이 그 자에 대한 개인 자료입니다. 최현덕... 강훈이? 예. 확실한 정보요? 육군 특별정보반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해방 전 공산유격대에서부터 싸운 이름 있는 군사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강훈이. 그렇다. 뭐시? 야! 이젠 우리 부친까지 모욕하는가? 이 공산당 돌개야! 억하 사변을 일으켜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수많이 학살한 게 바로 너의 공산나이지. 레닌이 준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잘라먹은 것도. 의논하지 마라. 우린 그런 허울승 공산주의는 반대한다. 닥쳐라!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일찍부터. 형님, 이거 왜 이래? 아이고. 너의 공산당과는 천하동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탄화를 네 놈이 대갈통에 박아넣을 테다. 날 쏠 테냐? 못 쏠 것 같아? 이것으로 도망강가에서 다졌던 복수의 맹세도 화전에서의 우정도 끝장이다. 너 아무 때고 내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땐 오늘을 후회해둔 듯어 잘 생각해보라. 서라! 현덕이, 너와 이렇게 맞설 줄이야. 강훈이, 하느님의 조화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 사람의 운명이란 참. 내가 네 앞에 무릎
불 끓고 후회래? 안 한다. 안 해. 난 후회하지 않을 테다. 안 해. 안 할 테다. 안 할 테다. 자, 불렀습니까? 중대장 동지. 왜? 최현덕이란 자가 미국 고문관님의 특별 신임을 받는 자라지요. 그런 것 같소. 악질이겠구만요. 그놈의 고향이 북이라지요. 그래. 중대장 동지. 대일에서 말하지 말 것. 자기 임무만 생각하시오. 알았습니다. 앞으로. 찾아라. 예. 백공팔. 백공팔. 야, 백공팔. 야, 이 자식들아. 대령님. 대령님. 대통령 각하, 빨리 오르십시오. 대통령 각하, 정말 가시렵니까? 각하마저 가시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각하! 대통령 각하! 각하. 대통령 각하! 어느 놈이야? 기거진 놈이. 대군들, 이 국부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도 영생불사할 것이다. 신념을 잃지 말라. 패전은 때로 승리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쟁에서 경고망동은 금물이니라. 지금 오성장군 매곤수께서 내 나라 산천 이 땅을 완전히 수복하기 위한 거폭의 작전을 구상하고 이 국부를 친히 도쿄로 부르고 있으니 희망을 안고 화해를 기다리라. 이승만 대통령 만세! 우리는 대통령 각하를 믿습니다. 고맙소, 최대령. 무공을 바라오. 고맙습니다, 대통령 각하. 영상은! 말라! 저 산 너머에 나의 고향!
최현덕이는 죽어도 살아도 대군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돌격 앞으로! 나가자! 최현덕, 군직 10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없다! 네가 관직 10년엔 무엇을 하였는가? 없다, 없어, 없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문인에서 지금 돌아오시는 길입니까? 어째서 대사도 모르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저, 대사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독한 신선협회 회장 와건너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내정에 간섭하려고는 안서만 독일 연방 5개국 국적을 가진 조선계 작곡가를 함부로 연행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대사가 부재주에 일어난 사실이라. 그러니까 한국 주권을 대표하는 대사도 모르게 본국에서 작곡가 윤상민 씨를 납치해 갔다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지만 회장님, 이번 사건이 서독의 주권 침해로 된다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 대사의 명의로 사과합니다.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로 쑤셔놓은 벌둥지 같은 제독 한국인들과 사회 여론을 막아낼 상 싶습니까? 앞으로도 독한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자면 대사가 그가 공식적으로 본 정부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안녕히 가시오. 첫째, 독일 연방 공화국의 주권과 법을 난폭하게 유린한 한국 대사관 참사 이상호, 노무관 신규태 백동욱을 본 정부에서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 이내로 추방한다. 둘째, 이 사건을 시급한 시일 내로 수습하지 않을 때는 7천만 마르크에 대한 경제 원조를 정지하고 국교 단절을 불사하겠다. 문화 참사를 찾으라. 대사님, 절 부르셨습니까? 이곳의 대사가 당신이요, 나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상민 선생을 어째서 나도 모르게 납치했소? 아, 그건 납치가 아니라 조사할 게 있어서 본국에서. 왜 대사인 나와 토의도 없이 했는가? 그건 서울의 특별지시입니다. 누가? 누군가 말이야? 누가? 더 묻지 마십시오. 그럼 전 한국 대사는 허수아비, 허수아비. 난 대사 자리를 내놓겠소. 노절해서 못해먹겠단 말이오. 여보, 진정해요. 무슨 일인지. 지금 윤상민 씨의 납치 사건 때문에 대사의 골이 터질 지경이오. 세계 여론은 우리 한국 대사관과 서울에 쏠리고 있단 말이오. 아니,
그게 어디 당신 책임이에요? 분명 주황정보부 작간인 것 같은데 국가 체면 유지를 위해서야 대사가 사사밥이 되는 수밖에 더 있어? 당신의 결심이라면요. 그런데 서울에서 승인할까요? 거기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니 반대할 것 같진 않소. 내일 아침 서울과 연계를 가져보겠소. 소독 정부에서 보내온 최후 통첩을 읽어봤소? 7천만 마르크의 경제 원조와 국교 단절. 윤상민 사건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사면 초과요. 우리 한국의 신세가 썩은 물고기 신세가 됐단 말이야. 모든 책임을 소독 대사한테 넘겨 씌우고 그를 대사 자리에서 떼게. 어머니, 어? 왔어요? 어디? 저기. 왔구나. 너도 나왔네? 아이, 미안. 고마워. 어머니, 커버도 나왔네.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그동안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니? 저희들은 일이 없습니다. 예, 설예. 인사드려. 어머니, 잘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아이미도 왔구나. 아이야, 대사 자리는 자진해서 내놨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젠 모두가 함께 모여 살게 됐구나. 그래, 장차 무슨 일을 하려느냐, 응? 글쎄, 어째서면 좋을런지 관직은 생각만 해도 신물이 나고 그렇다고 군복을 다시 입을 수도 없고 그저 나라의 하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마음이 신난해지는구나. 내일도 그렇고 6.25 동란 때 북으로 가신 내 부친 신상도 마음에 걸리고 세상은 날로 어지러워만 가니 처신을 잘하거라. 알겠습니다. 천도교 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천도교 본부에서? 네. 어머니. 여보.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로의 여독도 풀 사이 없이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와서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천도교 본부 종무원장 박경훈이 옵시다. 예. 작고하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주옥경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청년의 회장입니다. 장욱이라고 네. 불러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방에 들어들 갑시다. 예, 예. 자. 어서. 선생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무감 신영규 결형님이 별세하신 후 한국 천도교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천도교를 다시 부흥시키자면 선생님께서 우리 천도교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모았습니다. 예. 선생님,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 국물기를 다시 휘날리게 하실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 대통령과 친분 관계도 두텁고 전직에서도 명망이 높으셨던 선생님만이 우리 천도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이 3대째 천도교임을 잘 알 터이지만 저 자신은 아직까지 교직을 가져본 일이 없고 또 교리에도 박지 못하고 포덕의 재량도 없습니다. 더욱이 십여 년 해외 간직에 있다 보니 몸도 더러워져
교회의 성스러운 직책을 맡기에는 합당치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천덕여 교령직을 맡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잡교가 저마다 신자를 유혹하는 이 한국 땅에서 우리 천덕여는 영영 망하고 맙니다.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선생님! 하늘님의 뜻을 받들지어다. 이렇게 교령으로 초대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교령님. 별세하신 무감 신영구 교령님의 뜻을 이어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대임을 명심하고 우리 백이민족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지상천국을 세우는데 저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것을 신성한 교회 앞에 여러분들 앞에 맹세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보게. 우린 좀 거닐겠소. 알겠습니다. 당신이 교령이 되었다고 교인들이 모두 기뻐하는군요. 교회당도 전에 없이 흥성거리고. 내 민족을 위해 뭔가 해보자던 뜻이 오늘이야 이루어지는 것만 같소. 참. 당신도 나 같은 사나이를 만나 고생이 많았지. 젊었을 땐 총을 메고 온 중국 땅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또 공산당과의 피해 전쟁, 낯설은 이역 땅에서 민족의 수치와 모멸감. 내 언제 한번 당신을 살뜰히 대해주지 못했지? 어? 여자란 참, 한평생 가슴속에 쌓인 소름도 사내의 살뜰한 말 한마디에 다 녹아버린다질 않아요. 선거 예비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야당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법정일 중에서 빠른 쪽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7기 대통령 선거 날짜를 4월 21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공화당 기획조사부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를 놓고 흉일 애기를 따져본즉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날이며 28일은 리기 부인가 자결한 날, 29일은 일본 천황이 생일인 천장절, 그리고 5월 1일은 공산주의자들이 명절이어서 모두 금기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23, 24, 27, 30일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점쟁이에게 물어봤더니 30일은 제사불이라는 점괘가 나와 실격이었습니다. 예. 27일로 정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로 제7기 대통령을 뽑는 7자가 들어가 있어 좋고, 둘째로 2에 7을 합하면 27에 가보가 된단 말이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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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은 선거 유세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활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저지 파탄시켜라. 알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전도교 교령 최현덕 씨가 윤상민 면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뭐? 최현덕이가? 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어디긴 어디겠어요. 대통령이 계집들과 재미를 보는. 입을 다물지 못해? 썩 나가라고. 썩. 그래, 가자, 미리야. 썩, 썩, 썩. 그래서 윤상민 사건 내막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최현덕을 없애치우자고 합니다. 최현덕이를 없애긴 아직 일러. 네? 아직은 쓸모가 있으니까. 대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천도계가 고고성을 토친 공주에다가는 동학 위령탑을 세우고, 좋습니다. 서울 경운동에는 이렇게 15층짜리 수은회관을 번듯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걸 왜 여적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자금에 목이 메였습니다, 교령님. 자금 말입니까? 예. 예. 자금이라. 앉으십시오. 저 교령님, 박 대통령을 한번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을? 예. 교령님의 청탁이라면 대통령 각하도 아마 거절하시지 않을 겁니다. 박정희한테 내 머리 숙이고 들어간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요. 앉으십시오. 사모님. 네. 그래, 애들이랑 다 잘 있습니까? 네. 예. 아, 선생님은
점점 더 젊어지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 이번에 선생님께서 천도교 교령으로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자, 선생님께서는 두부를 좋아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육군사관학교 교장 사업을 보실 때 그때 당신은 학생 중대장을 하셨지요? 그랬지. 그때 교장 선생님께 따끈한 두부를 대접해드리겠다고 두부 그릇을 안고 뛰어오다가 그만 넘어져 내 이마가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드세요. 네. 그런 일도 있었던가요? 이젠 그 시절이 까마득한 옛일로 되었습니다. 교령님, 생각나십니까? 야! 너 어디서 굴려 자식이야! 내려! 싫어! 여긴다 우리의 삼촌의 땅이야! 이서도 그 정말 못 내리겠니? 못 내리겠다! 나 손가락 꺼볼 때까지 만들 말지! 아, 굳이 열기라도 해보렴. 둘, 셋, 거대여봐. 넷, 다섯, 야, 이 개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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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혼나봐라. 자, 이젠 그만 잊어주십시오. 당신도 참. 그때 교령님의 성직이. 고맙습니다. 이젠 다 죽었습니다. 그래, 천도교를 추교 세우는데 애로되는 점은 없습니까? 예. 자금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잘 도와드리세요. 천도교야 우리 민족의 교가 아닙니까? 내 조국, 내 민족을 위한 일인데 뭘 아끼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2억 원의 내화에 50만 달러 정도의 외국 차관만 알선해 주신다면. 2억 원에 50만 달러라. 2억 원에. 좋습니다. 제 비서실장한테 얘기해서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모님, 제 선배님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손잡고 반공일선에서 양길 보입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넓으신 도량에 충정을 다하겠습니다. 언니, 저 라카 유수는 우리 대통령님의 18번이에요. 강산 낙하유수 흐르는 봄에 새파란 잔디 엮어 지운 맹서야
천만 교인들은 덕을 쌓고 수양을 배양하여 이 땅 위에 하늘나라 하늘 백성의 복락 세상을 세웁시다. 교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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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령님이 덕으로 우리 천덕여가 부활승천합니다. 그게 왜 내 덕이겠소? 천만 교인들의 불타는 애국 충정과 우리 교인들에게 은총을 돌려주신 대통령의 덕마이지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컸습니다. 힘을 모두 잘해봅시다. 예. 그럼 최형! 어? 최형! 오, 홍기. 제 잠깐. 예. 가십시다. 홍기 형님. 어? 야, 정말 대단하구만요. 아, 이렇게 위령탑까지 세워놓고. 헌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타났나? 형님을 축하해주자고. 어? 공주에 태권도 시범 사항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들렸지요. 고맙네. 자네 태권도 일은 잘 되는 모양이구만. 말도 마시오. 아직 훈련장 하나 변변히 얻지 못했다. 그래. 아니, 태권도야 민족의 슬기와 양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지. 아니, 어느 정부 말이오? 피비린내 나는 박정권한테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형님, 저리 좀 갑시다. 난 형님이 박정희를 찾아가 돈을 구걸한 게 마음에 들지 않소. 구걸하다니. 어쩐지 깨름직해서 그럽니다. 꼭 미끼에 걸린 것 같은 게. 미끼?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나도 지난 기간에는 좋지 않게 생각한 점도 있었네만 지내보니 그렇지 않더란 말일세. 박 대통령의 가슴 속에는 애국애족의 얼이 살아있네. 애국애족이요?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는데 언제 둔갑을 할지 압니까? 민족의 영수를 그렇게 모독하다니. 자네 제정신인가? 눈먼 망하지. 원앙 소리 따라간다는 말이 있지요. 뭐라고? 내 앞이니 용서하네만 다른 데 가선 그런 말을 하지 말게. 아 여보, 아 지금 김대중 씨가 저기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단 말이오. 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칸츄리 클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의 영원한 폭락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일 중서 4대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통일 독립을 공동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50년 되는 암흑의 전제시대, 60년 되는 개발에 빙자한 독재시대였다면 70년 되는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면 민중 복지사회를 세우겠습니다. 5.16 당시 단돈 1,000원씩의 빚도 없던 우리 국민들이 오늘은 막대한 외채 때문에 1일당 3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남미주의 칠레와 한국은 불명예스럽게도 빚 많은 곳으로 세계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들은 응애하지 않고 3만원 소리를 지르며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면 독재와 특권 경제, 부패를 바로잡고 자유와 대중경제의 정의를 사랑하는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 되지 한계 지방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는 되지 않겠습니다. 메뚜기 맞벽보다 작은 나라에서 경상도는 어디 있고 전라도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결령님하고 골프를 한번 겨뤄보고 싶어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아, 비서실장님의 골프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던데 혹시 오늘 홀인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웬걸요. 대학 때 좀 치고 손을 놨더니 이젠 자신은 없습니다. 자, 그럼. 아, 교장님께서. 아닙니다. 그럼 제가 먼저. 오, 역시 비서실장님의 솜씨가 대단합니다. 아니, 교령님한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령님의 치는 솜씨는 영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워이닝을 연상시키는군요. 무슨 말씀을? 교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김대중이네 시민당 패거리들이 몽미한 국민에게 가진 약속을 다하면서 김대중을 대통령 자리에 올려 세우려고 총력을 다해 선거 자금을 마구 뿌리면서 국민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번 선거 유세에서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는 히틀러의 명언을 실증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까만. 아, 제인 벙어리입니다. 예. 벙어리라. 우리 박 대통령이
김대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적수이니까요. 철학 박사신 교령님 앞에 제가 주제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란 권력의 의지가 아닙니까? 나의 삶을 위해선 남을 디디고 압도하라. 니체의 철학은 외울 게 못 되지요. 비서실장님이 골프 경기를 하자고 절 부른 건 아니겠는데. 아, 역시 교령님 앞엔 어쩔 수가 없구만요. 실은 이번 선거 유세에 교령님께서 좀 나서 주어야 하겠습니다. 내가요? 지금 민심은 미국의 일부 자유 세력을 믿고 쭐렁거리는 김대중이 한테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천만의 교인을 가진 천도교가 힘써준다면 총수한 실력 세력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아버지, 아빠가 왔어요? 그래. 아버지. 아.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냐? 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면서 대사관에서. 뭐? 특별 지시라니? 오는 길에 문교비에 들렸더니 일체 서구권에 유학 중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선거 유세의 총동원이라는군요. 그렇다. 여보. 애들이 무슨 선거 유세를 해요? 당신이 문교부에 한번 가보세요. 무슨 소리? 다들 우리 집처럼 생각한다면 한국의 정사가 뭐가 되겠소? 예, 이녀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앞에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대통령을 위해 뛰어야 할 판인데. 자식이 온 거야 응당한 일이지. 아니. 여러분, 김대중 씨의 4대국 보장안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풀고 국가 주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요즘 김대중 씨가 마치 민주정부를 세울 것처럼 국민을 선거로 유혹하는 것은 한갓 정치협잡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 씨는 결코 양심인이 못됩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재선되어야만 남한 국민은 복지의 새 세상을 볼 것입니다. 여보게 젊은이, 너 뭐라고 하나? 김대중이는 나쁘고 박정희는 좋다는 거예요. 아? 아. 박정희는 협작과 날치기 선거로 제7기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조작해냈다.
참으로 유신 파쇼 독재 체제의 수립으로 남조선은 정치 부재, 민주 부재, 민권 부재, 언론 부재, 학원 부재의 황량한 불모지로 사람들에게 육체적 생명은 붙어 있으나 사회 정치적으로 인간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장에 선고된 무덤으로 되었다. 최현덕 교령님이시죠? 당신들은 뉘시요.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린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요. 난 신민당 조사부장이요. 나한테 용건이 뭐예요? 교령님은 박정희한테 몇 푼의 돈을 받고 하수인 노릇을 했는가요? 뭐? 박정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김대중 씨를 암살할 음모까지 꾸민 걸 아는가? 그만하시오! 박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교령님! 처신을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을 모함하려는 음모다, 음모. 교령님! 교령님. 교령님, 김대중 씨가 실종됐답니다. 무엇이? 한국 정부가 주일 대사를 통하여 김대중 씨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과 세계 여론에 정부 측은 조사 중이라는 비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KBS 뭐? 암살? 아, 이럴 수가 있나? 작전지를 일본으로 확대하라! 그놈이 다시는 살아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최상의 임무다! 그놈을 잡아오다가 바닷물 속에 쳐넣던지! 아니, 그놈의 모가지를 잘라 입구사구에 넣어! 무조건 이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이리와! 조심해! 기관 전석으로! 김대중 씨, 미안하게 됐어. 이젠 편안하게 저승에 보내주지. 응? 이 자식이! 인형아, 죽이지 말라.
신영아 죽이지 말라. 일박하면 사격한다. 빨리 야. 야, 신영아 통제하라. 통제하라, 신영아. 일박하면 사격한다. 일박하면 사격한다. 신영아, 신영아 통제하라. 일박하면 사격한다. 아니, 홍기, 이럴 수가 없어. 아직은 신문 한 장으로 속단할 수가 없네. 신문이라는 게 자고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이니까. 무슨 소리? 그래도 한 당의 총재를, 대통령 부보를 물고기 상자에 넣어 바다에 쳐넣으려 하다니. 난 박정희가 그렇게까지 날치기 전개이고 정치 모략과 권력의 사원꾼인 줄 몰랐어. 아니, 아니! 아직은 누가 실이고 누가 허인지는 두고 보세. 그러니 형님은 아직 박 정권의 미련을...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은 내가 국방경비대 때부터 그 됨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네. 이건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한 선전 모략이야, 모략! 아니, 모략이라니? 모략이야! 김대중 씨가 지금 서울에 잡혀와 있는데도! 에? 사실인가? 사실 아니면? 자네 눈으로 봤나? 사람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 대통령의 권좌를 넘겨다 보는 시정배들? 형님은 이 정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자고로 난 신의를 도리보다 앞에 놓는 사람이네. 한식솔도 아비가 있어 가풍이 서는 거요. 나라에도 국부가 있어 국풍이 서는 거네. 개미 새끼들이 대들보를 썰면 처마가 내려앉게 마련이지. 개미 새끼라고? 난 그가 누구든 국권을 허물려는 자들과는 여태! 좋습니다. 난 가겠소! 가게! 애비 잘못 만난 탓에 가문이 망하는 집이 한국에 한두 집인 줄 아오? 뭐시? 홍기! 안녕하십니까. 예배 날인데 왜 한 명도 없습니까? 예, 계엄령이 선포되고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엄금이란 말이요? 예. 뭔 이런. 자, 교령님, 선병희 선생님의 사모님을 체포해 가겠답니다. 뭐라고?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김대중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교령님. 이 어찌 된 일인고. 난 박정희가 그렇게까지 날치기 전개기고 정치 모략과 권력의 사환꾼인 줄 몰랐어. 김대중 선생입니까? 천도교 교령 최현덕이 올시다. 변고를 치른 분에게 안대소만 진실을 알고 싶어 전화를 합니다. 여론에 의하면 총재님을 청와대 특무놈들이 상자에 넣어 현해탄에 던지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박정희는 그런 살인 악마요. 나만 그런 변을 당한 줄 아오. 윤상민 사건도 그놈이 음모였단 말이요. 일본에 건너가서야 그 내막을 알게 됐소. 그런데 그런 놈한테 선거 유세를 해주다니. 교령님은 대세를 바로 보는 게 좋겠소. 숨을 사세요! 숨을요! 숨을 사세요! 숨을요! 숨을 사세요! 빨리 숨을 사세요! 특별 요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상민 씨가 6개월간의 옥중고초를 마치고 추록하는 길로 오늘 낮 12시 서울 소백림 항로를 출국한다고 합니다. 떠나기 앞서 기자회견에서 빨리 비행장으로 한국을 떠나는 작곡가 선생의 소감에 대해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 저 상민 씨! 저 상민 씨! 네, 할 말이 좀 있어. 갑시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최현덕은 윤상민이 사건 내막까지 언론계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천만이 넘는 천도교가 반정부 세력에 합세하게 되면 대세는 크게 불리해집니다. 벌써 그 움직임이 서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악질적인 교인 주옥경을 우리가 걷어넣자고 합니다. 그런 늑다리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결될 것 같아? 최현덕이... 최현덕이를... 매장시켜야 한다. 끝으로 여기 모인 대표 여러분들은 포덕처나 광재창생을 필생의 리념으로 삼고 천만 교인들과의 사업을 더 잘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은회관 건설을 빨리 끝내어 우리 천도교의 기계를 민중 앞에 보여줍시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판을 치고 있는 부정축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축제란? 그건 무슨 소리요? 우리 천도교 내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교령은 독판을 칠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신성한 교회 앞에서 청렴한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뭐... 뭐시? 청년회장! 교령을 모독하지 마시오! 모독하지 마라! 수은회관 건설이 왜 잘 진척되지 않는가를 조사해 볼 것을 제기할 뿐이요. 아니, 저런... 아, 사모님, 교령님 안에 계십니까? 예, 방에... 예. 교령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재범부 청년 회장 놈은 중앙정보부에서 박아놓은 밀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교령님 방 밑에 청년 회장 놈이 밀실이 있었습니다. 그 밀실에 이 도청기를... 도청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간을 빼자고? 교령님. 일시 몸을 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변이 위험합니다. 그놈이 내 간을 빼자고. 내가 어리석었지. 여보, 차홍기스가 왔어요. 뭐? 형님의 어리석은 게 어디 한둘인 줄 아슈?
이걸 보시오. 박정희의 자료요. 박정희 애비 박성범 놈은 통학에 집주로 있으면서 숱한 애국적 교인들을 당국에 밀고하여 처형케 한 민족 반역자, 통학의 배신자이며, 박정희 본인은 5.16 군사 정변 때 생명과 출세의 은인인 장도영을 체포 처형하려고까지 했으며, 8.15 광복절 기념일 때에는 처럼 자기 처를 제물러 바쳐 뒤흔들리는 독재 정권을 유지한 살인 악마이다. 시검찰청에서 검사가 왔어요. 검사가? 예. 검사가 왜 왔대? 응? 앉으라. 앉으라는데 건방지게 놀지 말고 앉으라. 순회관 신축 작업에서 얼마를 사치하였어? 응? 안 되겠는가? 얼마를 횡령했는가? 절대놈, 네가 어디라고 감히? 대통령과 맞서? 야! 앉으라, 야, 앉아. 앉으라는 자식. 뭐하라, 이놈들아! 이놈아! 아! 어머님, 이 불효 자식은 어머님의 슬화를 하직하고자 합니다. 부디.
중지됐다오. 교령이 건설 작업을 횡령했다나 봐요. 저런, 교령이 도둑놈구나. 안녕하십니까. 돈에 미쳐 신성한 교당을 팔아먹다니, 더러운 놈. 나를 도적으로 몰다. 박정희, 내가 날 인간 아닌 인간으로 매장시키려 두는구나. 아, 최현덕이, 너는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기생년을 기부 술놀이나 하는 자를 국가 원수로 믿고 섬기다니. 아이. 박정희, 내 놈이 널. 제주도 최현덕이도 없다. 안 계시오? 아니, 최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최현덕인 죽었네. 이 세상에 최현덕인 없어. 난 최형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줄은 몰랐어. 한때는 장성복을 입고 용호걸처럼 전장을 달리던 그 옛날 군단장이 언젠가는 한국의 외무부 장관이랍시고 이 세상을 되놓아 돌아치던. 그만하지 못할까? 아니, 오늘은 말해야겠어. 포덕천하의 꿈은 어디다 버리고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살자고 고국을 떠나 망명했소. 왜 대답을 못하오? 난 윤상민이 신문에 난 걸 보고 찾아왔소. 이건 믿을 게 못 돼. 이런 걸로 날 위로하느라 공연한 수고를 하지 말고. 난 인생의 저녁길에 지폐를 짚고선 폐물인데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배물도 리엄해야지요. 최형,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하지 않소? 예? 형님이 이 신문을 믿지 못하겠으면 좋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속 키우고 얼리우고 채우고 한 그 모든 진실을 온 결의 앞에 까발켜야 하지 않소?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소? 우선 그 수염부터 깎읍시다. 자, 어서요.